지금 건설이 중지된다고 한 거 맞지? 어머. 어, 말도 안 돼. 어, 말도 안 돼. 여보! 여보! 야! 엄마! 여보! 엄마! 엄마! 여보! 여보! 어! 야, 왜 이래? 이 사람이 엄마! 야! 우리 민우를 죽게 만들고 내가 가장 힘든 순간 날 배신한 한 여정 용서 못해. 너와 네 가족들한테 하나하나 대갚아줬거든. 아유, 참 좋아. 아니 대체 뭔데? 무슨 일인데 그러냐니까. 여보, 그게...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말을 해 말을 아니요 말 못해요 말 못해 당신 신경 쓰지 말아요 참나 명아, 응? 넌 엄마 왜 저러는지 알지? 나? 아니, 나도 몰라. 내가 어떻게 알아? 너 알잖아. 나한테만 얘기해봐. 엄마 왜 이러는지 알아야 나도 뭔가 도움을 주던가 하지. 실은 엄마가 쇼핑몰 상가 분양권을 샀대. 상가 분양권? 근데 그게 왜? 그 쇼핑몰 건설사가 아까 뉴스에 나온 모아건설 거기야. 뭐? 그 공사 중단됐단 거기? 아니, 오빠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사? 뭐,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친척들이랑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빌려나 보더라고. 너 그걸 언제 알았는데? 야, 알면 나한테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. 아, 엄마가 비밀로 하라니까 그랬지. 아, 공사 중단되면 또 다 날릴 텐데, 진짜. 아, 뭐 도대체 얼마를 빌렸는데? 와. 5억? 5억? 아빠. 아, 예. 아니, 저놈의 편 내가 저거 미쳤나, 그냥. 저거. 아빠. 아, 근데 엄마 오늘 멘붕인데 좀만 참으세요, 네? 아, 제발요, 오늘. 아휴, 참. 그러니까, 오늘부터 서준이가 참여한 그 옷이 전국 매장에 쫙 깔린다는 거지? 고마워. 아우, 멋지다. 대단하네, 우리 서준이. 엄마도 샘플 봤는데 디자인이며 색감이며 다 멋지더라. 회사에서 서준이 낙하산이라고 안 좋게 보던 인간들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겠지? DL그룹 후계자 입지 탄탄하게 다졌겠는걸? 아직 멀었지 뭐. 이제 시작인데. 그래도 첫 단추가 중요한 법인데 아주 잘했어. 당신... 이번에 서준이 이렇게 잘 해냈는데 칭찬 좀 해줬어요? 특별하게 호들갑떨 거 없어요. 컨셉이 좋아도 소비자들에게 잘 팔리느냐가 중요하니까. 그래도 오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잖아. 서준이 기운나라고 한마디 좀 해줘. 본부장 직함 달았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지. 아이고. 제가 본부장 직함에 걸맞는다는 말씀인 거죠? 칭찬으로 들을게요. 네, 사장님. 유라 씨, 잘 지냈죠? 아, 그럼요. 근데 어쩐 일이세요? 오늘 저녁 시간 어때요? 오늘 저녁, 네, 괜찮습니다. 그럼 서준이랑 같이 봐요. 이제서야 바쁜 일이 다 끝났다네요. 아, 그래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저녁 때 뵐게요. 네. 어떡하지? 아, 잠깐만. 아, 나.
난 백화점이라도 갔나? 오, 입혀놓고 나니까 훨씬 더 이쁘다. 내 친구들이 좋아하겠는데? 그치? 이번 신상이 잘 나오긴 했어. 근데 우리 예진이 취업 준비해야 하는데 엄마가 시간 너무 뺏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직 원서 접수 기간도 좀 남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 엄마 도와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머리도 식힐 겸 환기되고 좋아. 고마워. 엄마가 최대한 빨리 직원 구할게. 알았어. 엄마, 대신 나 맛있는 밥 사줘. 알았어요.